환웅이 하느님이 내려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셨다. 그럼 삼위신고 얘기 그대로 아닙니까? 본성을 통해서 공덕을 나처럼 안수해라. 그러면 나처럼 하늘나라 갈 수 있느니라 하고 모범을 다 보여주고 가셨죠. 이 스토리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? 예수님 스토리가 이렇지 않나요? 하늘에서 불어내려와가지고 하느님의 마지가 불어내려와서 환웅은 서자라고 돼 있지만 그분은 마지라고 주장하시죠. 하느님의 마지가 내려와서 다 보여주고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고 자기 목숨까지 딱 바치고 하늘로 다시 돌아갔잖아요. 승천했잖아요. 이 유사한 스토리 아닙니까? 그래서 인간들을 가르치려고 이 우주에서 성인들이 그렇게 내려와서 모범을 보여주고 가는 거예요. 다 똑같아요, 성인들은.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다. 다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변론 봐도요. 신이 나한테 명령을 해서 내가 난 이 일을 해야 된다. 그 일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혼을 진선미하게 최선의 상태로 혼을 닦게 나는 지도해야 된다.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나 몸뚱이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덕을 닦는데 신경을 쓰게 만드는 게 내 목표다. 나는 아테네 사람들 중에 늙은이건 젊은이건 만나면 이 얘기밖에 안 했다. 그리고 아테네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 얘기밖에 안 했다. 다른 나라 사람한테도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내 피부치인 이 아테네 사람들한테는 더욱더 내가 열심히 그 얘기를 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이게 성인의 마음입니다.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. 그래서 나 그거 하다가 잡혀서 돌아가시잖아요. 그래서 이제 잡혀서 그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아무튼 그 도의 마음에만 빠져가지고 생사도 도의시하고 내가 걷는 이 진리의 길이 옳다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죽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게요, 성인들은 공자님이라고 다르겠어요. 그래서 똑같죠. 그래서 이 공자님도 자부심이요, 한번 논어에 보면 죽을 지경에 이른 적이 있어요. 그런데 그 공자님 해치려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공자님이 딱 하늘에다 선포합니다. 하늘이 인간의 문명을 끊어버릴 생각이 없으시다면 나를 절대 죽일 리가 없다. 왜냐하면 옛날 성인들한테 있던 그 도덕 문명이 지금은 나한테 있다. 내가 죽으면 그 문명이 끊긴다. 하늘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. 감히 개따위가 날 죽일 수 있는 일이 아니다.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. 그 겸손하던 분이 딱 그 얘기할 때는요, 단호합니다.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보물에 대해서는 확고해요. 에고가 겸손한 거지 자기 갖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는 확고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구에서 족적을 남겨주신 게 그게 업적이 돼서 지금 인류가 그나마 도덕을 들어볼 수 있게 된 거예요. 종교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 난 것도 많죠. 종교 전쟁이니 뭐니 그런 거 생각하면 예수님이 괜히 오셔가지고 기독교를 열어서 우리를 힘들게 했다 할 수도 있지만 모든 일에 또 부작용이 있듯이 대신에 우리가 잘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. 부작용을 선택한 것도 우리잖아요. 좋은 점을 선택해야죠. 그분들이 전해주신 핵심 가르침은 뭐였죠? 황금률이죠.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. 너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마라. 양심을 닦아라. 그래야 하늘나라 간다. 이 스토리는 똑같습니다. 어디나.